바꾼 거는 이거 보고 무조건 이거 사야 되는 각이다. 요게 180도로 돌렸을 때의 화각과 시선 처리. 결국에는 이 또 꼬집으로 이렇게 0.5배율로 만든 다음에 최고의 지금 브이로그 카메라거든요. 이렇게만 되면은 진짜 바깥에 플렉스 윈도우라고 해서 삼성 G 플립 5입니다. 얼핏 보면서 저도 바깥의 커진 액정을 이용해서 브이로그 찍으면 정말 편하겠다. 그것도 심지어 화질 좋고 화각 변경 가능한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모니터링도 되고 정말 최고겠다 하고 진짜 눈 돌아갔습니다. 전작인 플립4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플립5입니다. 측면부를 보면 좌측에 플립4 힌지 부분이 약간 벌어져 있는데 반해 신형 플립5는 딱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힌지 부분을 그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생활 영역에서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보면 전원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 차이 없고요. 역시 외관상 가장 큰 차이점은 커버 디스플레이의 사이즈입니다. 플립4의 1.9인치에서 3.4인치로 변경되었고요. 이 커진 디스플레이 이번 삼성에서 플렉스 윈도우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저는 이 커진 화면으로 기대한 거 딱 하나 있었는데요. 내가 이제 플립5를 바꾸게 된 거, 왜 플립4에서 정말 불편했던 거 딱 하나, 그게 플립5에서는 좀 개선되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교체를 바로 한 거거든요. 카메라 XX 기능인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안 돼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플립4에서 제일 불편했던 게 이제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러면 이제 셀피 모드로 가야 된단 말이죠. 본인이 멘트를 치려면. 근데 이 전면 카메라가 아시다시피 싱글 천만 화소입니다. 화소수보다도 역시 아쉬운 건 화각이거든요. 얼굴 보십시오. 거의 모니터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오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좀 화각이 좀 광각 모드가 지원했으면 좋은데 싱글 렌즈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후면 카메라를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후면 카메라로 이제 브이로깅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두 가지 액세스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측에 측면 버튼 전원 두 번으로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켰는데요. 이게 아마 디폴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진 모드가 나오고요. 한번 슬라이드를 해줘야지 동영상 모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역시 얼굴이 큽니다. 기본 디폴트 값이 1.0 배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광각 모드로 0.5 배율로 가려면 한번 쓸어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좀 찍을 만한 화각대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녹화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작이 불편해요. 그리고 브이로그의 생명은 계속 수시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카메라를 하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물리 버튼을 두 번 누르고 두 번 눌러서 카메라 모드를 실행시킨 다음에 사진 모드로 실행되니까 동영상 모드로 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화각 바꿔주고, 여기서 찍기에는 너무나 조작이 불편한 거죠. 이런 조작이면은 거의 액션캠을 쓰다가 플립4를 썼을 땐 정말 나폴레옹 군대 시절에 머스킷총을 한 발 쏘고 다음 발을 위한 일발장전을 준비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찰나의 순간들은 다 지나가고, 만약에 아기들을 어떤 웃는 모습을 담고 싶다거나 혹은 어떤 특종을 어떤 잡고 싶다든가 하면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이후죠. 너무 조작이 번거로우니까. 그리고 또 모니터링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이게 조그만 화면에서. 예. 그래서 사실상 이거 기능을 별로 안 쓴 것 같아요. 플립4로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니터링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물리 버튼을 계속 사용하자니 왠지 전원 버튼에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런처를 이용한 방법인데, 여기 외부 모니터에서 런처를 써서 여기서 카메라 모드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 버튼을 안 쓰고 카메라를 실행시킬 수 있는데, 일단 또 사진 모드로 떠요. 정말 이게 커스터마이징으로 좀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동영상 사진 모드가 됐으면 좋은데 사진으로 또 뜹니다. 또 동영상을 또 바꿔줘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화각 바꿔주고. 예, 녹화 버튼. 예, 녹화해서 이렇게 브이로그 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와서 브이로그 멘트 같은 거 하고 끝났으면은 이렇게 하고 전원을 끄고 또 다시 또 다른 장소 옮겨가지고 좀 전원을 또 켜서 찍으려고 하면은 또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아주 너무나도 귀찮습니다 진짜. 아 또 여기서 또 동영상 모드 가가지고 또 화각 바꿔주고 예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홍콩 브이로그 액션캠 파트를 제외하고는 다 플립4로 찍었거든요. 아 그 겨울에 스키장 영상도 플립4로 다 찍었습니다. 액션캠 파트를 제외한 부분은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플렉스 모드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정말 내부 카메라로 했을 때는 진짜 얼굴이 그래서 크게 나온 거예요. 그 친구 홍콩 친구하고 두 명에서 투샷 앵글 잡을 때도 턱 주변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찍으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광각 렌즈로 바꿀 수가 없는 요 싱글 렌즈로밖에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아쉬운 화각으로 이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네. 정말 플립4는 좀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서도 삼각대 없이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좀 편한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화각이 정말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또 카메라 액세스가 너무나도 아쉬웠거든요. 예. 근데 광고에서 이제 플립5가 나온 거죠. 터졌다. 야 심지어 열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액션캠의 기능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고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카메라 버튼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카메라를 실행을 하면은 눈 시선이 이 상단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 이게 사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면은 옆으로 90도를 돌려주거나 180도로 돌려줘가지고 카메라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조금 이제 찍을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거는 이제 동영상 모드인데 그래서 일단 진입은 플립4보다는 5가 좀 편해졌다. 근데 기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니까 이런 식으로 여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으로 들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쓸어 올려가지고 실행을 시킬 텐데 동영상으로 가려면 똑같이 실행시켜주고 또 우측으로 쓸어줘야 돼요. 그럼 또 기본 디폴트가 1.0 화각 배율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두로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또 화각을 바꿔주려고 하면은 이렇게 꼬집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꼬집을 해주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측면에 물리 버튼 음량 조절로 화각 조절 될 수 있게끔 설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연타를 눌러줘야 됩니다. 연타. 아 이게 원핸드로 다 할 수 있게끔 레이아웃은 다 갖춰져 있어요. 여기서 전원 키고 카메라 액세스 하고 여기서 버튼 녹화를 바로 할 거면은 원핸드 조작이 다 되는 건데 아쉽게도 여기서 화각을 바꾸려고 하면 나머지 한 손을 뻗어가지고 꼬집을 해주던가 아니면 옆에 이거 물리 버튼을 연타를 해가지고 이 화각을 바꿔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아 정말 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런 불편한 액세스를 줘서 누가 1.0 배율로 찍습니까? 아까 대두로 0.5 광각 모드로 브이로그를 많이 하실 거예요. 뒷 배경도 담는 것도 그렇지만 본인의 얼굴 사이즈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가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좀 바람이 있다면은 여기서 카메라를 액세스 켰을 때 이 내부에서 지원하는 환경. 그래서 동영상 모드 가잖아요. 왜 똑같이 내부는 뭐 카메라가 플립4나 5나 똑같습니다. 성능이나 천만 화소의 싱글 렌즈.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광각 모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외부로 가서 30프레임만 화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60프레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요번에는 뭐 카메라 성능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뭐 요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0.5 배율, 1 배율 요 버튼이 있다는 거죠. 0, 1, 2, 4, 10 이렇게 망원까지 해가지고 순식간에 터치로 해가지고 화각을 바꿀 수 있는데요. 요 레이아웃이 좀 바깥에 이 커버 플렉스 윈도우에서도 좀 할 수 있게끔 나와줬으면 좋은데 나머지는 다 있어요. 스테빌라이저 기능, 이 비율, 화면비를 바꿀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9:16, 16:9, 그리고 1:1,
그리고 뭐 풀화면. 근데 보통 브이로그는 16대 9로 찍으실 거예요. 쇼츠 같은 거는 9대 16, 릴스나 쇼츠 같은 거는 요 세로 화면으로 찍으실 거고. 근데 여기서 좋은 게 광각 망원 할 수 있는 그 배율 버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나머지 손으로 이 꼬집으로 이렇게 화각을 바꿔주거나 측면의 물리 버튼을 연타해서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삼성에서만 추후 지원만 해주면은 정말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만 지원했으면은 레디 투 고 모드처럼 해서 굉장히 전원 켜고 카메라 들어가서 바로 슈팅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미 이렇게 또 한번 90도 바꿔주거나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 위하려면 90도 한번 바꿔주고 아니면 180도로 돌려가지고 여기서 얼짱각도로 해가지고 찍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이제 얼짱각도 모드로 이제 카메라가 위로 가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 찍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 커버 디스플레이로 이제 브이로그를 하신다고 하면 아예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 화각으로 바로 좀 실행할 수 있게끔 이 카메라 액세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지금 이거는 되거든요. 마지막에 실행했던 기능 동영상에서 끝냈잖아요. 그럼 다음에 전원을 켰을 때 이 동영상 모드로는 실행이 돼요. 근데 화각을 제가 0.5로 바꿨잖아요. 바꿔놓고 이렇게 찍었어요. 아, 자 녹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녹화합니다 하고 자 이제 끝났어. 자 녹화했어. 자 전원을 껐어. 그리고 다른 데서 이제 다시 실행하려고 해요. 전원을 켰어. 저 카메라를 키잖아요. 그럼 동영상 모드로는 되어 있어. 사진에서 동영상으로는 이제 슬라이드에서 모드 변경은 안 해도 되는데 화각은 다시 1.0 배율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럼 또 나머지 한 손이 나가가지고 또 꼬집을 해서 이렇게 또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 음? 이 화각도 같이 마지막에 최종 마지막에 했던 기능 상태를 기억을 해서 다음에도 전원을 켰을 때 바로 그 모드로 좀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저만 불편한가요? 이거 되게 불편한데 이것만 되면은 굉장히 이런 액션캠이라든가를 상당히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정말로 어떤 핸디한 브이로그 카메라로서 좀 정말 좋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포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예. 이 화각 그리고 켰을 때 바로 화각 저장 기능 그리고 원핸드로 좀 조작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지금 켜가지고 카메라가 하단에 있을 때의 1.0 배율 기본 비율의 모드입니다. 이게 카메라가 하단에 있을 때의 0.5 배율의 지금 촬영 상황입니다. 이게 좀 낫죠. 이렇게 찍지 이거 이렇게는 안 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디폴트거든요. 너무 부담스럽죠 얼굴이. 그러니까 이렇게 찍을 텐데 여기까지 진입하기가 이 나머지 핸드로 쪽집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혹은 이 옆에 물리 버튼 겁나게 연타해가지고 이 화면 작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조금 에러인 것 같다. 요게 90도로 돌렸을 때의 1.0 배율의 지금 느낌입니다. 화각과 시선 처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0.5로 가려다 한다면은 또 물리 버튼을 연타를 하거나 또 이렇게 꼬집게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러한 불필요한 동작이 한 번은 들어가야지만 여기까지 진입이 된다라는 거. 요게 180도로 돌렸을 때의 화각과 시선 처리입니다. 이게 얼짱각도 카메라거든요. 이 상태로 브이로그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럽죠. 화각이 얼굴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또 꼬집으로 이렇게 0.5 배율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찍는 게 주위 배경까지 좀 담을 수 있는 또 얼굴 크기도 그렇고 이게 가장 좋은 정말 최고의 지금 브이로그 카메라거든요. 이렇게만 되면은 진짜. 근데 여기까지 진입하는 데에 손목을 한번 180도로 돌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0.5 화각 비율로 한번 꼬집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좀 많이 굉장히 로스인 것 같아요. 이거 펌웨어 업데이트만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